1억 사재기 완판녀 연정민입니다. 인셀덤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처음에 훅 성장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안길로 사라지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바깥에서는 인셀덤이 다단계다, 돈 놓고 돈 따먹기다, 뭐 사기꾼 이런 말들 완전히 무성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인셀덤은 후원 방문 판매 맞습니다. 네트워크의 장점, 방문 판매의 장점을 가져다가 놓은 것이 인셀덤이거든요. 그런데 다단계다 그러면서도 핫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단계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왜 투자를 할까요?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떠들면서 행동들은 잘안 해요. 그냥 이쪽에 가서 끼우, 저쪽에 가서 끼우, 이쪽에 줄 서면 잘 될까? 저쪽에 가서 줄 서면 잘 셀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사업은 누구의 사업입니까? 네트워크나 후원 방문 판매나 도대체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벌고 싶다고. 인셀덤 네트워크 할것 없이 사실 방문 판매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사람 사업이고 휴먼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휴먼 네트워크는 필요한 것을 사서 쓰고 내가 체험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캐시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인셀덤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필요치 않은 것도 사고 시스템 인 하면서 얼굴에다가 과하게 바르죠. 그러고서는 쓰잘데기 없는 뭐 보여주기식 그러면서 뭐 벤츠도 사서 뽑고 그러고 하죠. 그리고 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재기를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의 욕심이고 잘못된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반칙을 하면서 본질을 모르는 변칙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들을 몰라요, 전부 다들.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떤 게 옳고 그런 건지도 모르고 끌려가다가 정신 차리면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사실 시스템인이 없어도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제대로 공유받고 건강한 소비를 하게 되면은 돈이 되는 그런 휴먼 네트워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알고 선행되고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인셀덤은 제품력도 좋고 보상 구조도 좋고 회사도 탄탄합니다. 영업을 할 때는 사업자를 찾는 게임이 아니고 지혜로운 소비자 동아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사, 보상 플랜, 제품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구성원들은 절대로 거래를 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업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직급 거래를 하고 배팅을 하지 않습니까? 써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나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은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을 겁니다. 유혹하는 요물들에게 넘어가지 맙시다. 요물들과 싸워서 진정한 소비자 동아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자가 되도록 직접 제가 도와드릴 것이며 이것을 복제하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칙을 복제하게 되면은 상대가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이상입니다.